유튜브를 보면 과학 실험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빛을 이용한 실험, 자석을 이용한 실험,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실험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실험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핸드폰을 올려놓고 전화를 거니까 저 철망처럼 생긴 게 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영상을 보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긱불의 찬우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전파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파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자기파가 스틸울을 만나서 불꽃을 만든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핸드폰에 전화를 걸면 진짜 스틸울이 불탈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특별히 공수해온 스틸울입니다. 이 스틸울을 동그랗게 아야 피났어요. 나네. 네, 어쨌든 이렇게 스틸울을 동그랗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여기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된다는 걸 깜빡했네요.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쿠키 형. 무슨 일이야? 전화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전화가 오고 있지만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영상에서처럼 불타거나 갑자기 막 뜨거워지거나 하는 현상도 없죠. 네, 그런데 이 스틸울이 영상 속이랑 다르다고 약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두껍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구해봤습니다. 와우, 바로 이게 영상 속에서 실험하던 그 스틸울입니다. 정말 딱 봐도 훨씬 얇고 푹신푹신합니다. 뭔가 타기 좋게 생겼죠. 자, 그럼 한번 이 스틸울은 전화를 걸었을 때 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핸드폰을 올리겠습니다. 비교적 흔치 않은 소재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지거나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영상 속에서는 어떻게 불을 붙인 걸까요? 숨은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9V 건전지 하나만 있으면 영상에서처럼 속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스틸울 위에다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동시에 닿도록 살며시 대주면 와우!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이건 합성이 아니고요. 진짜로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쪽에도 해볼게요. 와, 진짜 되게 뜨거워요. 신기하죠? 타는 냄새다. 어우. 진짜 우와. 타요. 진짜 영화 특수효과 같아요. 그죠? 네. 빠! 우와. 우와. 불을 끄면 어떤 비주얼일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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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옥에서 온 것 같아요. 여기다 핸드폰 넣고, 썸네일 각. 네, 요약하자면 아까 그 영상은 가짜였습니다. 가짜로 타는 연출을 한 거죠. 핸드폰은 전자기파의 일종인 전파로 통신을 하고 있지만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는 수세미를 태울 수 없습니다. 오 마이 갓! 건전지를 쓰지 않고 전자기파로 수세미를 불태우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과학적인 얘기를 할 때 먹기 좋은 쿠키가 있죠. 바로 과학 쿠키입니다. 여보세요? 과학이 아주 쉬워진다고 해서 요즘 수험생분들이 아주 즐겨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과학 쿠키를 먹으면서 전자기파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쿠키입니다. 여기 있는 스틸 울. 스틸 울이 사실은 탈 수도 있어요. 전자기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빛도 전자기파 중에 일종이고, 핸드폰에서 사용되는 전파 계열의 전자기파가 있고,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뼈 사진을 찍거나 CT 촬영이라든지 엑스레이 촬영하는 그 엑스레이도 역시 전자기파 중에 하나예요. 파장이랑 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에 건반을 치면은 그 저음으로부터 고음까지 여러 개의 건반들이 있죠. 이 소리들이 우리가 들으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른 걸 느끼는 게 파장 그리고 진동수, 이게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걸 이 스틸울에다가 쐬어주면은 이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탈 수도 있어요. 전자기파가. 와, 진짜요? 그럼 가보실까요? 네, 바로 해볼까요? 네. 오케이. 뭐가 필요하냐면 전자레인지가 필요해요. 전자레인지? 네. 전자레인지 있어요? 있어요. 전자레인지에다가 이제 얘를 집어 넣어주면은 진짜 정말 간단하잖아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 자막 이렇게 크게 띄워주세요. 여기, 네. 여기 크게.
빵 이렇게.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고고고. 3, 2, 1. 오. 오. 심하죠? 와, 진짜 불이 팍팍 튀는데요? 그쵸? 깜짝 놀랐어요. 그쵸, 신기하죠. 저도 사실은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직접 해본 건 처음이거든요. 아, 저도 놀랐어요 사실. 마이크로파를 제가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전자기파를 네. 비슷한 실험으로 뭔가 확인해 볼 수는 없을까요? 글쎄요, 그걸 확인하려면 전자기파를 감지할 수 있는 디텍터가 있으면 네.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눈은 빛을 감지하는 디텍터죠. 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감광판이 디텍터가 될 거고. 그러면 저희 메이커분 중에 네. 한 분한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디텍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송이 이렇게 돼요? 하고 싶은 건 그냥 만들어달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아, 그쵸, 그쵸. 어느 분한테? 아마 전기 쪽이니까 이거는 맨바프님한테 저희가 그 사실 전파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 되네. 그래서 이거를 부탁을 하면은 네.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전파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나요? 그냥 그거잖아요. 그 뭐냐 전자기도 전자기장이 변할 때 도체를 가까이 되면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값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얼마 안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진짜? 아 그래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멋있다. 근데 와우. 즉석으로 하는 거라서 막 아, 이렇게 막 이쁘게 만들어. 급하게 만드잖아. 와, 거의 와 바로 만들어 주셨네.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전자파 감지가 되면은 이 LED가 불이 좀 더 켜질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그 조명이 가까이 되니까 와. 여기도 감지. 아 우리 전자파가 여기도 생각보다 있구나. 아 전화는 근데 반응이 잘 없네요. 아마 강도 때문일 거예요. 이게 사실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감지되지도 않을 정도로 위대한 전파를 받는다는 거니까. 네. 그 전자레인지 한번 해볼까요? 아 전자레인지 해볼까요? 앞쪽에서는 잘 안, 감지가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마 뒤쪽 라인에서는 좀 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되면은 오오! 아 그래 되네요. 네. 와 빠이 한 번. 와 이거 보세요. 와 엄청 뿌리죠? 오! 와. 네. 헐! 와. 오. 와 이거 정말 강력하네요. 지금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깜빡거려요. 뭐 가시광선도 있고 그죠? 마이크로파도 있고 그쵸. 전파도 있는데 네. 우리가 핸드폰에서 쓰는 전자기파 정확히 전파가 네네. 어떤 종류가 있나요? 막 3G, 4G, 5G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게 아마 3G, 4G, 5G는 통신의 세대를 말하는 걸 텐데 3G 같은 경우에는 3rd generation 네. 그리고 4G 같은 경우에는 4th generation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5th generation이 될 텐데 어떤 진동수를 가지는 전자기파를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주파수 대역이라 그러는데 이 대역을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길, 어느 길을 쓸 것인가예요. 네. 이 길들이 우리 보면은 협소한 협곡 같은 것도 있고 네. 고속도로도 있고 이번에 5G 같은 경우에는 이 길폭이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쓰다 보니까 길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그래가지고 길폭이 넓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빠른 네, 그런 형태의 새로운 세대 5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5G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3G, 4G에서는 기술적으로 쓰지 못했던 그 밀리미터파를 그쵸, 밀리미터파를 밀리미터가 우리가 아는 그 밀리미터 맞아요. 전자기파가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네. 에너지가 나아가는 그만큼의 길이가 밀리미터 단위 빠른 건가요? 굉장히 빠르죠. 그 밀리미터파를 네. 5G부터 쓸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원래는 왜 못 썼던 거예요? 원래 못 썼던 이유는 좀 단순한데 모든 파동에서는 회절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진동수가 많으면 회절이 덜 일어나요. 뭐 벽 같은 데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장애물이 있으면 잘 퍼져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밀리미터파를 아주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보낼 수도 있는 초소형 안테나를 개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혁명이 온 거죠. 예전에는 너무 회절이 덜 일어나가지고 감지하지 그렇죠. 못했던 밀리미터 파를 그렇죠.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그렇죠. 감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걸 더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5G 혁명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sub-6 기가헤르츠라고 해서 28 기가헤르츠보다 낮은 영역대에 5G를 쓰고 있긴 하대요. 근데 이 대역폭이 28 기가헤르츠는 기존 sub-6 기가헤르츠의 8배. 같은 5G 내에서도 대역폭의 차이가 8배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밀리미터파를 활용하는 28 기가헤르츠를 사용하면 같은 5G 내에서도
훨씬 향상된 속도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속도가 그 정도로 향상되면 실시간 통역이나 AR 멀티플레이 게임과 같이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보던 기능들을 끊김없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기대되는 게 기존에 있는 네. 유선 인터넷보다 빠르대요. 무선이 네. 유선보다 더 빠른 시대가 아. 다가올 수도 있는 거니까 소름 돋았어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국내 통신사들은 이미 28GHz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할당 받았다고 해요. 올해 안으로 밀리미터파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은 잡혀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막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아요. 미국은 이미 밀리미터파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상용화되었고 다른 나라들도 슬슬 활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통신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밀리미터파를 도입하고 스마트폰도 빨리 출시하고 그래야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5G를 잘 알아요? 사실 과학기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네. 그 5G 관련된 컨텐츠를 해달라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 정말요? 네.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어요. 멋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 5G라고 하는 기술 5G? 네, 5G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분들,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손그림으로 예쁘게 좀 정리하기 쉽게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있는 네, 네. 이쪽에 있는 과학기님 채널 네, 영상으로 와서 네.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킥박! 아 킥박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킥박! 이게 맞아요. 킥박 오케이. 하나 킥밥! <오우 씨. 웃음> 건전지에 살짝 닿았다고 지금 불탔어요.